자,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이. My friends. My friend야, my friends야. My friends. My friends. My friends. He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오케이, 그럼 funny의 뜻은? 웃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웃긴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예요. 합치면 웃기다가 되는 거죠. 프레드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남자예요. 같아? 남자 몇 명이야? 한 명.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 히.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he랑 같이 쓰는 건 he am이야, he is야, he He are야. is.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is very funny. He'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Very의 뜻은 뭐야? 매우.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진 자 단어마다 종류가 있다 했어. 단어의 종류에는 일단 무슨 시 가장 중요한 어떤 씨? 하나 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 씨가 있고요. 이름 씨? 그 다음에 funny와 같은 어떤 씨가 있는데 very는 그 무슨 씨냐? very 같은 애들을 보고는 어찌 씨라 그래요? 어찌시 뭐예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매우 웃긴. 어찌 씨는 어떤 씨를 꾸며주고 더 강한 느낌을 줄수 있겠네. 어찌 어떤 매우 웃기. 오케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찌시? 프레드는 어찌 어떤 애래요? 매우 매우 웃긴 웃긴 애래요. 애래요. 오케이 계속해서 Kathy is kind. Katie is kind. Kathy is kind. 그러면 kind의 뜻은? 친절한. 어떤 친절한 또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케이티는 이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여자예요. 같아 그러면 안 She. 바뀌어봤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가 나와요 She is very kind. She 그렇지 is very kind. she's very kind And the chicken. she is very kind 그녀는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어찌요 그녀는 매우 웃긴 친절한 어찌 사람. 어떤 어찌 어찌 친절한 매우 친절한. 계속해서 Olive is old. Olive is old Olive? Olive is old Olive 사람 이름인데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정답 여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 is very old. She's very old She is very old. 그럼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Olive. Olive is very old 오케이 훌륭하고요 Hera, Harry is happy. Harry is Harry is happy. happy. 오케이, 해리는 사람 이름인데 남자인 것 같다, 여자인 것 같다. 남자.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무슨 시, 어떤 씨?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합쳐서 행복하다. 가.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He i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He is very happy. 오케이, okay, he는 누구 대신 왔다? 그 누구지? Harry. Harry is very happy. Harry는 어찌 어떻다고? 매우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오케이, okay,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